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죠? 네, 엑스칼리버를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는 검입니다.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아더나 모르가나나 기네비오가 아니라 엑스칼리버죠. 칼이에요, 칼. 예, 이 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.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히 우리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엑스칼리버다. 쇳덩어리다. 아, 쇳덩어리다. 네, 쇳덩어리다. 아, 근데 그 멋진 쇳덩어리예요. 멋진 쇳덩어리. 너무 멋져.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쇳덩어리, 그 주인공분이 유럽에서 물건 넣으셨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진짜로. 처음에 이제 초연을 하게 될 당시에 그 검을 오래된 그 영국의 기사들의 검을 고증을 거쳐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수를 받은 거예요. 다 제작에 들어갔던 거죠. 근데 이게 처음 와가지고 들어보는데 네. 아니 뭐 이런 거 많이 무거워요? 이렇게 된 거예요. 현실에서도 꼽히지 않는 그래서 엑스칼리버. 아니 이걸 어떻게 들고서는 연기를 하라는 거죠 이랬는데 네. 그 이제 무술 감독이 초연 때는 이제 영국 분이셨는데 실제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걸 들어봐야 된다. 한편으로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그죠. 거죠. 그 칼의 존재 자체가. 무게를 절대 줄이지도 못했고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더들이 이거를 돌리고 나면 정말 팔이 굉장히 뻐근하다는 거예요. 아 근육도. 네. 아 그러니까 이 칼의 무게를 견디는 자 아더 왕이 될 것이다. 아,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그죠. 예, 예. 아,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검의 무게를 받더라. 그리고 또 두 분도 뭐 특별히 막 검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특수 장치와 소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쵸. 굉장히 부상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. 그죠. 아더에게 검이 있다면 귀네비어에게 활이 있잖아요. 네. 이 활도 무거워요? 다행히 활은 가볍습니다. 나무 재질이어가지고. 네. 그래서 검보다는 훨씬 가볍고요. 어떻게 활 좀 쏴보셨어요? 그 전에? 아, 저 활을 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활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매일 연습실 가서 매일 연습하고 맨날 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아주 잘 쓸 수 있어요. 양궁대회도 나갈 정도로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나는 춤으로라도 한번 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. 춤으로? 나 슈슈슈. 그거 있죠? 그거 되지. 난 많이 쏘는데? 아, 근데, 사랑해, 활. 아니, 우리 서현 배우가 굉장히 연기력이 정말 특출난 게 뭐냐면은. 기네비어입니다. 활을 쏘겠습니다. 팍! 하는데 화살이 뿅! 처음엔 그랬어요, 처음에는. 그랬는데도 표정만큼은 10점에 쏜 거야. 쐈어. 저기 쐈다. 난 정말 쐈다. 여기 떨어졌는데 표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. 정말 위대한 배우가 그런 적이 있었죠. 맞아, 맞아. 네. 어려워, 어려워. 이런 것도 다재다능하게 다 잘해야 돼요. 맞아요. 그죠? 아 그리고 저는 아더로서도 되게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극 속에서 모르가나는 아더의 어떤 그런 위치와 힘을 질투하잖아요. 맞아, 그렇죠. 이복 동생으로서. 네네, 네네, 그래서 네네. 이 칼을 자기의 힘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네네. 어때요? 볼 때마다 모르가나로서 네네. 그 아더를 보는 마음 혹은 네네. 그 칼에 대한 마음 이런 건 어떤가요? 그러니까 진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더 실제 이 아더를 연기하는 이 배우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애정이 뿜뿜이라 가지고 정말 그렇게 괴롭히고 싶지가 않은데 네네. 근데 이 작품 속에 들어가면은 저것도 내 건데, 저것도 내 건데, 다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. 엑스칼리버를 갖고 있으면 해하지를 못해요. 그 죽음을 그 엑스칼리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죽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엑스칼리버를 어떻게든 얘 몸에서 떼어내야, 그래야 얘를 해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그 어떤 마법이나 주술을 이용해서 저 엑스칼리버를 내가 지금 갖지는 못하니까 어떻게든 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이런 걸 끄집어내서 그 엑스칼리버를 통해서 얘를 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. 저는 네.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. 그냥 신영숙 배우를 쳐다봐요. 그럼 저기서 계속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제가 저한테 와요. 신영숙 하면서 그 힘만 쓰면 되기 때문에